구독자 여러분, 무턱브라더스 섭입니다. 제가 햄스트링을 다치는 바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런지를 할때 허리가 굉장히 굽습니다. 지금 하체랑 허리 쪽에 서로 연결되는 조정력이 좀 약한데 시합 전까지 수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런지 오늘 하루 열심히 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턱브라더스 섭입니다. 방금 오늘 제 동생 결혼하는 날이라서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가 지금 메이크업 받고 계세요.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 다시 모시러 가는 길인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현재 시각 지금 7시 25분.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어제 쟀을 때 몸무게가 75.5였거든요. 네. 오늘 일단은 이번 주 내로 74.9 정도를 만들어 놔야 다음 주 컨디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서 결혼식 그 맛있는 음식들을 일단은 다 포기하는 걸로 네, 다 포기하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훈련한 거나 이런 것들은 앞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직장인으로서 뭔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가정의 경조사나 회사의 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는 거. 일단 다른 것보다 실력 이런 걸다 떠나서 감량을 하지 못하면 경기에 참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일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지금 일단은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본다는 거. 끝까지 도전하고 연습을 했던 거를 되새기면서 일단 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준비를 잘 할게요. 그리고 오늘 동생 결혼식도 잘 끝내고 또 뵙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키위스. 근데 나 키위 왜 자꾸 하지?